예진아, 뭐 먹어? 딸기? 응. 이거 하얀색은 뭐야? 일어나, 설탕? 아껴가야지. 설탕 맞잖아, 하얀색. 어떤 거 보고 있어? 아, 텔레비. 자도 보고 있구나. 맛있어요. 맛있어? 계속 먹어. 맛있어. 아휴. 해가 나왔네. 그럼 오늘은 이불이나 제가 빨아서 널어볼까? 난 아까 전에 망고 먹었는데. 그치? 네. 난 아까 전에 망고 먹어서 니 하는 거 볼러 보고 있어. 또 알뜰을 넘어 별명이 짠순이일 정도로 엄청 짠합니다. 아휴, 이번 달은 부식비가 너무 많이 나왔네. 이대로는 안 되겠어. 이대로는 안 된다. 아껴야 해. 더, 더. 자도 용돈 줄이고, 보식비 줄이고, 옷값 줄이고, 아빠 용돈 줄이고, 이것도 줄이고, 저것도 줄이고, 죄다 줄이고. 그래? 저 꼬질꼬질한 것 좀 봐라. 아휴. 애인 한 명, 소인 한 명이요. 아, 잠깐, 아줌마! 아니, 얘는 어떻게 3년째 5살이에요? 아줌마가 우리 집 보다 등본이라도 떼봤어요? 우리 애기, 얼른 들어가야지. 아니, 이 아줌마가! 아, 정말 창피해. 내가 이렇게 키가 작은 건 아마 그때마다 항상 몸을 웅크리고 다녀서일 거예요. 우리 엄만 머리에 짐을 가득 이고도 버스 같은 건 타지 않고 걸어 다니세요. 반면 아빠는 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하시죠. 아? 아, 이건 지각하겠네. 아, 맞다. 아, 택시? 아, 저기. 사거리에 서 내려주세요. 그뿐만이 아니죠. 에? 시간이다. 빨리 가야 돼, 여기. 손에 들고 있잖아요. 아니, 당신은 빨리 안 깨웠어. 깨웠거든요. 아니, 양말 줘. 여기 있어요. 휴일에는 더 심해지신답니다. 저기요, 있잖아요. 전부 다 물집 오늘 여기 있으세요? 아니, 저는 힐리스 양말 안 신고 타다가 물집 생겼어요. 저번에도 그랬는데 또 그랬어요. 아, 터뜨리고 싶다. 근데 조금 터졌어요. 아니, 물집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. 근데 터뜨리면 안 돼. 이게 터진 건가? 이게 삐 좀 많이 있어. 원래 저번에 둥그렇게 있었는데. 놀다가 터졌나? 아직 느낌이 있어요. 나 아니었으면 벌써 깜짝 길바닥에 나 앉았을 거다. 배불러? 왜 이래? 나 아니었으면 배고파? 잔소리 많고 성질 부악한 여자 누가 데리고 살려고 그래? 많이 먹어. 당신 뭐라고 그랬어? 다시 한번 말해. 뭐야? 또 홈부터 올라가지? 사실 엄마의 잔소리는 왜 이렇게 장난꾸러기야? 빨리 먹어, 딸기. 맛있는 딸기. 설탕 먹어봐. 설탕 너무 많이 넣었다. 네가 설탕 더 넣으라 했는데. 예습을 했어? 복습을 했어? 여보, 나 다녀올게. 당신 술 먹고 나 맛있어? 달아? 너무 달아? 어쭈, 이게 어디다 내가 엄마한테 왜요? 나? 엄마의 잔소리와 꿀밤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어쩌지, 역시 자는 엄마를 닮은 거였어. 너 감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내가 어디 가서 아유, 떨어졌어. 자두야, 진짜 해야지. 괜찮아. 그래서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. 엄마, 500원만. 500원만.
알았다, 알았어. 뭐야, 100원짜리잖아. 왜, 그걸로 모자르냐? 그럴리가요.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. 아빠! 어? 어디 보자. 너 이 용돈 필요하구나? 얼마? 과자 사먹게 500원만요. 어? 너 이 녀석 실망인데? 네? 요즘 500원으로 사먹을 게 어딨다고 그래? 괜히 불량식품 같은 거 사먹지 말고 여기 1,000원 줄 테니까 좋은 거 사먹어. 자고로 사람은 풍이 커야 하는 거야. 그럼 이 입장에서 왜 500원을 다 받아주셨죠? 그리고 그 어제 이거 가지고 말았어요. 뭐예요? 보너스를 몽땅 티셔츠로 날려버렸다고요? 또 그러네. 내가 먹은 거니까 빨리 딸기 먹어. 언니 먹은다. 술집에서 먹어. 찾아왔더라고. 그리고 그 뭐지? 딸기 이거 그 초록색깔 그 그거 나뭇잎 같은 거 있잖아요. 제가 이렇게 다 빼놨어요. 빼놨어요. 먹어. 와, 안 되는 거야? 그래요. 먹어. 먹어, 빨리 먹어. 알았어, 이거. 화를 왜 내요? 이제 우린 남인데. 뭐? 당신이 좋아하는 술 마음껏 마시면서 혼자 뭐 하냐, 어깨서. 나는 나갈 테니까. 아, 여보. 엄마, 가지 마. 설탕 그렇게 맛있어? 여기 사인 좀 해주실 거면 안 돼요? 그렇게 엄마는 정말로 가버리셨습니다. 사인이라도 해주고 가셨으면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간 화장실 청소는 안 해도 됐을 텐데 말이죠.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빨리 먹어. 당연히 공부가 될 리도 없고요. 에이, 아주 너 원래 공부 안 했잖아. 오늘은 공부가 다 안 되는 날이에요. 아무튼 한 집안의 장녀로서 이제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뿐이랍니다. 자, 그런 대로 오늘 화장실 청소는 최자동. 이제 정말 어떡하지? 집에 있는데 학교 잠시 쉬어야 할까? 미니 이 집엔 죽고타고 과자만 먹을 거고 아빠는 기대도 안 해.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어. 애당초 무리였지. 엄마랑 아빠는 너무 달라. 나도 모르겠다. 제자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. 그나저나 오늘 저녁 반찬은 뭘 해야 하지? 그래, 오늘은 짜장면 탕수육 같은 거. 와, 잘 먹었어요? 잘했어요.